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지쌤입니다. 고1, 고2 짹짹이들 지금 여름방학 앞두고서 고민이 많죠. 아, 이번 여름방학 때 나의 이 굴욕적인 성적을 만회를 해야 되는데, 혹은 이 처음 맞는 여름방학, 혹은 고2 때 맞은 여름방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들을 중심으로 같이 나눠볼 만한 내용들을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읽어볼게요. 정시파이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저는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내신도 쓸 수 있고 정시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을 남들이 고민할 때 한 우물만 팔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단순하고 내가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는요,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 속에서 내가 성적을 올리면 그냥 그대로 어떠한 변수 없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한 우물만 파서 내가 정확하게 정시 파이터로 이거를 깨부수겠다 라고 하는 생각, 단순한 생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시 파이터로 가면서 문득문득 과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게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고1 때 고1 때 댕댕이도 뭔가 후회되는 게 있나 봐요. 고1 때 좀 더 내신 관리를 잘했으면 내신 이 수시도 좀 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정시로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왕 어떤 걸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으면 뒤는 돌아보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중학교 3년 내내 놀다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고1인데요. 국영수 공부법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공부법보다 일단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일단 중학교 3년 내내 사실상 공부를 손에 놓고 있다가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 처음에는 내가 진짜 독하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보다 분명히 덜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보다 성적이 항상 안 나오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넘어갔으면 사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 내내 동안에 공부를 손에 놓고 있을 때 분명히 그 친구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다져야 되는 기본기를 다진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을 만회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격파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 처음 하려고 시작하는 친구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늦은 거 아니고요. 고3 때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못했던 부분들을 만회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고1인데요. 혹시 여름방학 때 2학기 수업을 모두 다 예습해야 될까요? 고1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방학 기간이 여러분 짧은 학교가 많지 않나요? 2주인 경우도 있고 한 달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주요 과목별로 2학기에 배울 내용을 미리 개념을 예습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죠. 가장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라면 2학기 중간고사 범위만이라도 개념에 대한 학습을 끝내놓으면 2학기 시작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시로 마음을 굳힌 2학년입니다. 탐구 과목을 2학년 때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 3학년부터 해도 넉넉할까요?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같이 읽어드릴게요. 여름방학 때 2학기에 배우는 사탐 과목 공부 비중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적당할까요? 사실 고1과 고2의 사회탐구 학습,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양 자체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고2이고 고2면은 또 내년이 고3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사회탐구나 아니면 과학탐구, 탐구 과목 두 과목을 뭘로 볼지를 결정을 했다면 고2 여름방학 때 한 과목 개념 학습을 끝내고,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나머지 한 과목을 끝내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3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유 있고, 그러니까 막 고3 때 막 닥쳐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고3 때에 이 탐구 과목 자체가 다른 학생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2 여름방학 때 탐구 한 과목, 그리고 고2 겨울에서 이 고3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머지 한 과목을 학습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 다음 질문. 고2 정시파이터인데 한국사 언제부터 듣는 게 좋을까요? 수능한국사를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수능한국사는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정리하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여름방학에 하루 몇 시간 정도 공부하면 적당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때요? 이 질문을 한 친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진짜 잘 주거든요. 여름방학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면 적당할까요, 여러분들? 사실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답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시간을 어떻게 내가 경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고민을 해보고 적용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거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계획이 다르겠죠. 만약에 선생님이라면은 내가 24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휴식 시간,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 인강을 듣는 거를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동 시간들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순수하게 내가 공부한 거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쓸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계산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최대치로 늘리는 것 자체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누군가가 짜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짜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지 고3 때도 나에게 제일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간 관리하는 방법, 스케줄 관리하는 방법이랑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서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사 노베이스인데 여름방학 때 잡고 싶어요. 추천하신 학습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국사 노베이스고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사를 단순하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서 접근하면은 자꾸만 그냥 그 시험 있기 직전에 몰아서 외우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시험을 보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학문에는 암기의 영역이 필요하지만 암기부터 하려고 들어가면은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뭐부터 해야 된다? 이해부터 해야 된다. 이해의 뿌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사 개념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한국사의 전체 시대를 큰 흐름, 큰 틀별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개념 학습을 강의를 들으면서 쭉 따라가면서 거기서 세세한 내용들을 암기하는 데 집착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현대사로 가는 흐름이 어땠는지 고조선 내부에서의 흐름, 고려 시대 내부도 여러분 고려시대도 500년, 조선시대도 500년이어서 길잖아. 그 시기 자체도 시기 구분을 하면서 큰 틀 흐름에서 내가 한국사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학습법은 내가 이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온전하게 이해했는가를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백지복습입니다. 선생님 강의 들을 때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백지복습을 하면은 내가 스토리텔링 으로 배경, 과정, 결과를 나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단순하게 지금 암기를 하고 있는 부분과 이해하는 부분이 나뉘기 때문에 백지 복습, 누적 복습을 확 이제 계속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고1인데 여름방학에 한국사 미리 예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과목 공부하고 한국사는 학기 중에 할까요? 한국사를 가볍게 예습하시는 게 좋아요. 고1에 여러분들은 느끼겠지만 내신한국사랑 수능한국사가 있을 때 내신한국사가 훨씬 어려워. 훨씬 자세하고 지역적이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많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학기 중에 따라가려고 하면 버겨울 거예요. 다른 과목도 할 게 많은데 한국사도 이수 단위도 크고 중요한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2학기에 해당되는 범위만큼 가볍게 개념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고미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싶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완전히 고 1, 2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올려주고 싶은데 올라오고 싶은데 점프를 못해가지고 저한테 올려달라 그랬어요.
남은 고민 상담 한번 이어가 볼게요. 1학기에 시험 전부 다 망했는데 2학기에 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예요? 가능하다죠. 실제로 가능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권에서 내가 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하위권으로 가게 되는 거를 보면서 내가 그냥 우물한 개구리였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고1 때 시험 끝나고 저는 술도 마셨어요. 엄청난 방황이었죠. 너무 그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근데 그때 좌절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셨으면 오늘날 여러분들이랑 같이 강의를 하고 호흡을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시험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망할 수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립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나는 수학을 못하는데 다른 친구가 수학을 잘해. 그럼 그 친구가 하는 수학의 공부 방법을 따라가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한테 맞는 거랑 나한테 맞는 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친구는 수학의 문제집을 최대한 많이 풀고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예를 들어 수학의 정석이나 개념 원리가 있으면 그 한 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다른 거를 푸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3 때도 개념 원리만 죽어라고 주구장창 한 것만 반복해서 풀었고 이런 공부 방법은 모두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100인이면 100개의 공부 방법이 있듯이 나에게 맞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공부 방법을 찾으면 무조건 여러분 내가 망했던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이 성적 상승의 길은 열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목별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시간 배분해야 할지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이죠. 일단 공부할 시간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요 과목, 그러니까 과목의 주요도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 내가 약한 과목에 더 많이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여기서 말하는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내신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게 이수 단위고 이수 단위가 큰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짜보시고요. 그 중에서 나는 영어는 조금 자신 있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라고 하면 수학에 가중치를 넣어서 적정한 비율을 찾아서 시간을 배분하시면 됩니다. 고2인데 내신 세계사 강의 들으려면 어떤 거 들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친구 있었거든요. 수능 세계사 개념 완성 강의 들으시면 돼요. 이 질문도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여름방학 때 내신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게 내신이랑 수능이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 내신과 수능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신이랑 수능은 완전 별개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내신과 수능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 자체는 교육과정상 중요한 주제로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출제하는 방식이 모의고사랑 그리고 학교의 내신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별개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별개가 아니고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추천해드릴 만한 방법은 방학 기간 동안에는 모의고사의 유형에 맞춰서 개념을 중요하게 학습하는 거를 권하고요. 학기 중에는 여러분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성실성을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을 준비해 나갈 때는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을 최대한 성실하게 듣고 학교에 중요하게 출제됐었던 족보들 있잖아요. 족보들을 구해서 내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공부했었던 개념이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는 나오게 되는지 그 유형 자체를 좀 적응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아 이거 진짜 많았어요. 이 질문. 방학에 선생님 한국사 개념 강의 듣고 한능검 자습서로 추가 복습한 다음에 문제 기출 풀고 한능검 시험 가능하겠죠? 한능검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능검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선생님 한국사 개념 완성이 내신 대비가 있고 수능 대비가 있어요. 이 중에서 뭐를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내신 대비를 들어야 됩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내신 한국사랑 한능검 1급 정도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수능 한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한국사 개념 완성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는 건 기출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요 내신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1급 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만들어야 할 습관들. 여러분들 여름방학이 다가오길 기다렸던 친구들 많지 않아요? 저도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아, 막 이 과목이 수업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아, 빨리 방학 돼가지고 이거 내가 빨리 따라잡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방학이 되면은 선행을 해야지, 예습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막 초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는 기본기가 잡혀 앞으로 나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어려움을 느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예습을 하는 거를 권하고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방학 기간 동안에는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무조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끝이구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학과의 일과 중에 학교에서 24시간 동안에 중요하게 이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표가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겠지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걸 방학 기간이 짧건 길건 간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고1인데 선택 과목에 있어서 사탐 2개, 과탐 1개를 듣고 싶은데 사탐 2개를 뭘 들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저는 사회탐구 선택과 관련된 제가 찍어놨던 영상을 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우리가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남들이 그냥 많이 하는 과목을 무지성적으로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충분한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건 모든 강의건 간에 맛보기 강의가 있어요. 그 맛보기 강의 내가 관심 있는 게 동아시아사 세계사다. 가장 여러분 바람직하네요. 동아시아사 세계사라고 하면은 선생님 강의에서 맛보기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해당 파트에서 나온 기출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출 문항들 풀어보고 내가 이 학문에 흥미도 있고 그리고 기출 문항도 풀린다면 잘 맞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 맛보기 강의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배울 때는 재밌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는 주변의 내용에 휘둘리기보다는 본인이 판단해서 이제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Q&A는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방학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여름방학 기간에도 선생님이랑 재밌게 같이 공부해봐요. 우리 고1, 2 학생 여러분들 화이팅!